모두의 힘을 모은 디펙트. 힘내. 할 수 있어. 넌 첨탑의 자존심이야. 광기. 디펙트가 광기지. 아이고, 정기 구독권 연장 감사합니다. 뿅. 어휴, 조별 과제를 킹 받아서 내가 직접 한다. 직접 하기에는 다 받아왔는데 이것도 직접 하는 건가? 컴파일 드라이버. 해시계. 아이고, 맞고 다니는 디펙트 명중. 어서오세요. 명중 쓰자. 그 다음에 광기. 킹선 가슬기. 덱 얇게 가져가자. 해시계 있으니까. 황금 케이크. 에임. 애가 좀 모자라서 말 좀 들려보냅니다. 선생님, 애가 좀 못나도 잘 봐주세요. 흑흑. 디펙트 잘 돌보겠습니다. 책임지고. 힘. 컴파일 드라이버 하나 더 넣을까? 컴파일 드라이버는 있는데 근데 지금 없는 게 다른 구체가 없다. 그냥 폰멜 타격보다 안 좋은 카드 됐다. 킹슬 갓머니. 다 걸러도 되겠지? 아, 번개 구체 하나 더 있으면 세게 쓸 것 같은데. 그래도 냉기... 냉기 기다리자. 얘들아, 우리 디펙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란다. 너희들이 가지것을 조금만 나누어주자. 가지것을... 조금만... 힘내, 디펙트. 아이고, 어떡하냐. 조금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구나. 네 번째는 전장미를 주세요. 정미.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. 아, 잠깐만.
잡았지? 잡은 거 맞지? 사들이잖아 이거. 네 선생님, 전 완타를 줄게요. 이 자식들 퇴학시켜야 돼. 다시 시작이랑 해식의 시너지 보고 타수 다 갈아버릴까? 타수 8장이잖아. 절교 재활용이 2장이나 나왔다고? 그러면은 컴파일로 쌩쌩 돌리면 되겠다. 메아리는 재활용할 때 쓰면 될 것 같고. 전 예전에 심판 3개나 줬어요. 한 개만 주면 되는데 얘네들 짬 때리고 있네 그냥. 유물 뭐 업그레이드 하지? 어두운 피. 검은 피. 너희들 디붕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? 선생님, 저는 알파를 줬어요. 디붕이. 아이. 짬 때리지 말고. 알파. 알파는 좀 선 넘긴 하네. 잠깐만, 기적까지. 기적. 축전기. 이제 컴파일 드라이버가 3장 뽑을 수 있게. 버클럭, 도약, 레이저 포인터. 아이고, 룬 축성기에 융합에 가방에 아주 그냥 서로 쓸모없는 걸 바꾸자. 난 알파를 줄 테는 넌 파괴광선을 줘. 아나바다 운동. 융합 사지 말까? 아, 융합 있어야지. 융합이 있어야 그러면은 가방까지, 아 제거까지. 와 겁나 잘 나왔네. 이게 게임이지. 되돌리기 줄까? 분화 파괴광선.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디펙트가 약한 거 아니야. 방열판 컴파일 드라이버 컴드 3개 쓸까? 재활용이 2개나 있잖아. 아 근데 재활용은 언제 강화하지? 에, 무리해서라도 불보고 재활용 강화부터 땡기는 게 낫겠다. 아 융합. 아유 융합 재활용 뭐가 먼저지? 이시 융합까지 다 강화해야 되는데 제일 급한 건 재활용이겠지? 그 다음 융합, 그 다음 이시 요순서로 가면 될 것 같은데.
아이언클래드 유물이 도갈 냉정한 먹어야지. 메아리는 그냥 버리는 편에. 어? 잘 모르겠네, 버퍼. 덱 빨리 돌려야 되니까. 뱀바지에 가방에 개불. 세상에. 야, 돌아가지 이거. 물음표 가서 제거 노리는 게 낫겠다. 아, 선생님. 휴. 어이구, 세상에. 아, 선생님. 트루 티처가 저기 있었네. 참교육자. 미라 손마저 떼어주시는 자비로움을 보였다고 한다. 이시 강화 해야. 아니 근데 이거 더 얇아야 되는데. 아 뭐야, 서순이야. 모두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펙트. 첫탑 감동 실화. 아 참. 자, 인사 잘한다. 써지 편향? 써지 필요할까? 그냥 편향만 돌리면 되나? 그래도 써지 있는 게 나을라? 그냥 편향만 들고
뺑뺑이나 빨리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야. 아무튼 아님. 작은 집이나 스룰라베. 아, 스트롤라베 할까? 명중은 필요 없잖아 이제. 근데 막상 트롤라베로 돌릴 게 없다. 재활용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재활용이랑 명중이랑 메아리는 재활용하는 용도로 놔두면 될 것 같고. 명중 재활용 도약 이렇게 합시다. 으잇. 잘 나왔다. 개잘 나왔다 진짜. 방열판 미라 손에. 핑. 아니 핑 뭘로 잡지? 그냥 맹기 존버 하면서. 아, 유물. 뱀반지를 근데 여기에다가 저거 퓨어 워러 강화하면은 이게 핸드가 터지는 것인디. 냉정함 넣는 게 맞나? 넣는 게 맞겠지? 근데 이거 딜 뭘로 넣지? 딜을 뭘로 넣든 간에 저건 넣는 게 맞는 것 같다. 이게 다른 애들은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고 핑핑이랑 심장 잡으려면은 딜이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? 아니, 심장도 상관없다. 핑핑이만 심장보다 까다로운 핑. 눈보라 나오면 될란가? 냉다익선. 아닌가? 백소가 나은가? 눈 축전기 뭐야 이거. 아니 도라이 같은 겜. 이게 왜 이렇게 적중률 높냐. 아니 이거 융합 주면 안 되는데. 서지 빼자.
진짜 저거 딥러닝 아니야? 빙. 달팽이 잡을 카드가 뭐가 있을까? 저거랑 신노답 사병제의 위치. 언제나 상점 앞에 있어. 모질이 색들 핑핑이가 시키드나. 핑핑이가 시키드나. 아이 님 제가 잘못했어요. 님 제발. 아 님. 아이 그러지 마세요. 아이 진짜. 아이 괜히 때렸다. 아씨. 아하. 아니. 아. 돌겠네. 핑. 선생님, 제 편 시켜요. 아니 아무리 배고파도 기생충은 좀. 눈축에 축전기까지 들어가니까 조금. 무지개. 무지개가군. 무지개 괜찮지 않을까? 달팽이 잡아야 되니까. 컴파일 드라이버 빡 들어간다.
핑핑이 어떻게 잡냐? 핑핑아, 포션 빨면 될란가? 핑핑아, 이게 게임이냐? 아, 뭐가 이래 복잡해. 잠깐만. 아, 잘 못 울림. 내리트 재활용단. 미소 짓는 가면 재활용. 지금 댁에 재활용 하나 더 넣는 거 솔직히 괜찮을 것 같네. 아, 거른다. 하나만 넣지. 번개꽃의 눈을 키기 헬로월드 스네코기름. 메아리거 안 태울 수가 없네. 맛집이네. 역장. 역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눈보라 넣을까? 달팽이는 잡아야지. 잡을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알겠고.
달팽이가 안 뜨더라도 달팽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를 넣어야 된다는 거는 좀 거지 같지 않습니까? 달팽이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달팽이 데뷔 카드를 넣어야 돼. 뭐 물론 지금은 달팽이가 나왔지만 핵분열이면 훨씬 빨라지긴 하겠다. 반복 들고 갈까? 아, 반복은 필요 없겠... 아 근데 방일판 미라손이니까 반복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단 제거. 뭐 지우지? 꽃샘추위? 냉정함으로 냉기고체가 다 대체가 됐지. 눈보라는 강화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 반복 반복 사서 다음 막에서 반복 강화하고 여기서 눈보라 강화할까? 핵불려. 달팽이 저는 메아리지. 집이 없구나. 그냥 12장씩 꾸역꾸역 돌릴까? 포션도 여기서 빠는 게 낫겠다. 아이 저백투성이 들어왔어. 내 광기. 눈보라 눈! 하! 안 나왔다. 있었네.
눈 보러 가야겠다. 넘치는 크라카의 호기심. 첫 턴에 이 정도 빌드업 되는 거 보면은 네, 뭐 못 잡진 않을 것 같네요. 37, 38, 39, 41, 42. 실수했다. 향로스 할 걸. 아이, 뭐 잡겠지, 뭐. 아이, 뭐, 상담 끌까, 이거. 와처 유물 성수로 만들면은, 핸드 터지니까, 하지 맙시다. 그럼 하지 말자. 으이 알약. 이걸 알약을 먹네. 눈 핥히기는 필요하겠지. 약화 걸어줄 거면 킹선 갓슬기 빼면 되나? 굳이 안 지워도 되는 카드긴 하지만 뭐 어차피 남은 건데. 아, 여기서는 그래도 저거 뭐냐 향으로 채우고 가는 게 낫겠죠. 아, 나 생각 없이 눌렀다.
자, 스택 맞춤 되지. 아카데코 다중시전. 다중시전 넣어놓으면은 쓰기야 쓰겠지만 평형이 훨씬 낫겠다. 차라리 핸드 관리하려면. 아, 메아리 필요 없지. 또 죽은 메아리. 종이약이랑 향로 같은 애들 너프 먹을 이력이 있습니다. 아 미친, 왜 저거 안 나와? 와! 아, 잘 돈다. 그냥 대충 돌리면. 심장이 죽어있는 그런. 이펙트가 해냈습니다, 여러분.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. 아이, 되게 왜 이렇게 이상해, 바로. 아, 다 치워, 그냥. 선생님, 이거 비가 깬 거 맞죠? 비는 한 개 없는 거 같은데. 어허. 저놈 저거 캐릭터가 왓처밖에 없었으면 왓처가 제일 안 좋은 캐릭터임.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왓처가 좋은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거다. 조장님 이름은 빼기. 아 왜 빼? 빼지 마. 양마 내가 다 했다. 내 손시기가? 딱히 틀린 말은 아닌 듯. 지금은 그냥 그러고 있어. 휴클링만 하면 되는 게임. 슬더스. 냉동심장.
요정. 요정 해방. 요정은 자유해요. 요정 저거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. 요정 저거 언제 먹었지? 승리.